2023년 11월 분당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7위는 시범단지 우성아파트로 시작합니다. 순위가 높아질수록 하락률은 높아집니다. 1991년식 1874세대 용적률 191% 32평형입니다. 32평형 22년 5월 최고가 16억 5천만원이었고 11월 9일 17층 실거래가 13억 4,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억 7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18.6%입니다. 32평 타입을 확인해 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 계단식 아파트 구조입니다. 시범 단지 우성 아파트의 위치입니다. 서현역 도보로 19분 걸립니다. 주변 단지 비교입니다. 시범 한양 아파트 34평과 비교해봤을 때 최고가는 16억 3천만원 대비 16억 5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높고 하락률은 18.6%로 12.2% 대비 6.4% 낮습니다. 매매 호가는 동일하게 14억부터 전세 호가는 5억 7천만원 대비 7억 2천만원으로 1억 5천만원이 높습니다. 95.4%의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서현중학교를 품은 게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40.7% 대비 51.4%로 10.71% 높습니다. 6위는 매화마을 주공 4단지 아파트입니다. 1993년식 643세대 용적률 101% 15평형입니다. 15평형 22년 3월 최고가 6억원이었고 11월 16일 7층 실거래가 4억 8,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억 1,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19.2%입니다. 15평 타입을 확인해보면 방 2개, 화장실 1개, 독도식 아파트 구조입니다. 매화마을 주공 4단지 위치입니다. 야탐역 도보로 20분 걸립니다. 주변 단지 비교입니다. 매화마을 주공 3단지 아파트 14평과 비교해봤을 때 최고가는 6억원으로 동일하고 하락률은 19.2%로 13.6% 대비 5.6% 낮습니다. 매매 호가는 5억 2천만원 대비 4억 8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낮습니다. 전세 호가는 동일합니다. 전세가율은 48% 대비 52%로 4% 높습니다. 중탑 초등학교를 품고 있어 분당에 접근하고 싶은 신혼부부들이 고민해볼 만한 단지입니다. 보고 계시는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주 들으면 돈이 되는 컨텐츠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위는 까치롯데 선경아파트입니다. 1995년식 1124세대 용적률 182% 27평형입니다. 27평형 21년 6월 최고가 13억원이었고 11월 13일 11층 실거래가 10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억 5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19.2%입니다. 27평 타입을 확인해보면 방 3개, 화장실 1개, 계단식 아파트 구조입니다. 까치롯데 선경 위치입니다. 미금역 도보로 10분 걸립니다. 주변 단지 비교입니다. 까치마을 3단지 신원아파트 31평과 비교해봤을 때 최고가는 13억 6천만원 대비 13억원으로 6천만원 낮습니다. 하락률은 19.2%로 4.4% 대비 14.8% 낮습니다. 매매 호가는 13억 3천만원 대비 10억 5천만원으로 2억 8천만원이 낮습니다. 전세 호가는 6억 7천만원 대비 5억 7천만원으로 1억원 낮습니다. 전세가율은 50% 대비 54%로 4% 높습니다. 미금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인 까치롯데 성경아파트였습니다. 4위는 샛별 3부아파트입니다. 1992년식 588세대 용적률 144% 22평형입니다. 22평형 21년 9월 최고가 9억 8천만원이었고 11월 10일 4층 실거래가 7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억 9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19.4% 입니다. 22평 타입을 확인해보면 방 3개, 화장실 1개, 계단식 아파트 구조입니다. 샛별 3부 아파트 위치입니다. 정자역 마을버스 15분 걸립니다. 주변 단지 비교입니다. 샛별 우방 아파트 23평과 비교해봤을 때 최고가는 500만원 낮습니다. 하락률은 19.4%로 11.67% 대비 7.73% 낮습니다. 매매 호가는 8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전세 호가는 4억 6천만원 대비 4억원으로 6천만원 낮습니다. 전세가 가율은 54% 대비 47%로 7% 낮습니다. 96.3% 학업 성취도로 분당구에서 가장 높은 순회중학교가 5분 내에 있는 샛별 3부 아파트였습니다. 3위는 무지개마을 3단지 신안 건영아파트입니다. 1996년식 964세대 용적률 210%
20% 21평형입니다. 21평형 21년 9월 최고가 7억 6,500만원이었고 11월 15일 6층 실거래가 6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억 6,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21.5%입니다. 21평 타입을 확인해보면 방 2개, 화장실 1개, 독도식 아파트 구조입니다. 무지개마을 상단지 아파트 위치입니다. 오리역 도보 17분 걸립니다. 주변 단지 비교입니다. 무지개마을 2단지 LG아파트 21평과 비교해봤을 때 최고가는 대동소이합니다. 하락률은 21.5%로 11.1% 대비 10.4% 낮습니다. 매매 호가는 6억 6,500만원 대비 6억 4,000만원으로 2,500만원 낮습니다. 전세 호가는 4억원 대비 3억원으로 1억원 낮습니다. 전세가율은 60% 대비 46.8%로 13.2% 낮습니다. 천천히 가깝고 오리역 도보로 이용 가능한 무지개마을 3단지 아파트였습니다. 2위는 한솔 4단지 주공아파트입니다. 1994년식 1651세대 용적률 148% 17평형입니다. 17평형 21년 9월 최고가 8억 4천만원이었고 11월 7일 13층 실거래가 6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억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23.8%입니다. 17평 타입을 확인해보면 방 2개, 화장실 1개, 목도식 아파트 구조입니다. 한솔 4단지 주공아파트 위치입니다. 정자역 도보 17분 걸립니다. 주변 단지 비교입니다. 한솔 5단지 주공아파트 18평과 비교해봤을 때 최고가는 10억 3,800만원 대비 8억 4천만원으로 1억 9,800만원이 낮습니다. 하락률은 23.8%로 35.4% 대비 11.6% 높습니다. 매매 호가는 6억 5천만원 정도로 비슷합니다. 전세 호가는 1억 7천만원 대비 2억 2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높습니다. 전세가율은 25.8% 대비 33.8%로 8% 높습니다. 마지막 1위는 무지개 4단지 주공아파트입니다. 1995년식 563세대 용적률 170% 23평형입니다. 23평형 21년 10월 최고가 9억 6천만원이었고 11월 28일 13층 실거래가 5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억 2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43.8%입니다. 23평 타입을 확인해보면 방 3개, 화장실 1개, 독도식 아파트 구조입니다. 무지개 4단지 주공아파트 위치입니다. 오리역 도보 20분 걸립니다. 주변 단지 비교입니다. 무지개마을 5단지 아파트 25평과 비교해봤을 때 최고가는 9억 500만원 대비 9억 6천만원으로 5,500만원이 높습니다. 하락률은 43.8%로 19.8% 대비 24% 낮습니다. 매매 호가는 7억원 대비 6억 5천만원으로 5천만원 낮습니다. 전세 호가는 4억 2천만원 대비 3억원으로 1억 2천만원 낮습니다. 전세가율은 60% 대비 46.1%로 13.9% 낮습니다. 리모델링 착공이 시작된 무지개 4단지 주공아파트였습니다. 2023년 11월 분당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7위 내용을 마칩니다. 해당 정리표도 캡처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아파트 고급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시세 대비 저렴한 아파트를 분석하는 오늘의 아파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